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과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우수한 실력의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참가하는 챔피언십 대결이 이어지며 행사장에 열기를 더했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눈으로 한번, 혀끝으로 한번, 커피 내음 가득한 이곳.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가 2024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와 함께 장애인 바리스타 챔피언십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 바리스타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디자인 심사를 맡고 있잖아요. 네, 진짜 결승답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예리한 평가가 이어지고 16강 토너먼트로 열린 대회의 챔피언은 고민수 바리스타에게 돌아갔습니다. 많이 기쁩니다. 제가 노력하는 만큼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뿌듯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박람회. 120여 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 참여했으며 인쇄와 광고, 사무용품, 식품 등 다양한 생산품과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품질에 대한 부분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중증장애 생산품이 결코 뒤지지 않으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수한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아이디어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통해 공공기관에게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과 서비스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생산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에게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박람회를 기점으로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가 생산되고 또 만들어진 데 추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 발전 방안에 관한 토론회와 역량 강화 교육 등 유통과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어졌습니다.